좀 급하게 빨리 살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제품이나 약에 귀가 팔랑팔랑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꼭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던 디톡스,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이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짧은 시간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정도로 마법의 약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약 성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조심스럽기 때문에 전문 약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다이어트 약 관련된 것들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디톡스, 두 번째는 가르시니아 관련된 제품들, 세 번째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약, 마지막 네 번째는 한약, 한약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디톡스. 디톡스 제품들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채 주스인데 마시면서 내 몸의 독소들을 클렌즈를 한다라고 하는 클렌즈 주스들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약이나 뭐 가루 형태, 포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클렌즈 주스 광고 보면서 저한테 캡처해서 막 보내주세요. 언니 이거 제품 어때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그 영양 성분표를 꼭 보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많이 받았던 사진들 위주로 다시 영양 성분표를 봤거든요. 뭐 사과, 배, 토마토, 파인애플, 당근, 비트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들을 착즙을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과일, 채소를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보충하는 영양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당류를 한꺼번에 획득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착즙 주스들은 정말 과일즙만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시럽을 넣는다거나 이게 채소 주스라고 했는데 오렌지랑 사과만 합쳐서 60%가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꼭 보셔야 된다. 이 클렌즈 주스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는 서양 문화에서 비롯된 거고 단식을 하거나 속을 좀 비우고 일정 기간 동안 내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무 당 떨어지니까 클린한 과일 주스들을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챙겨 먹으면서 그 단식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약간 이상하게 와돈이 되면서 뭔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식단인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달달한 주스만 8잔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씹는 것도 먹고 싶을 거고 욕구불만도 쌓일 거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 클렌즈 주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는 알약, 포, 가루 형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단호블리 분께서 사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 하셨던 거였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도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뜯어보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막 배출시켜주는 마법의 가루가 아니라 되게 편리한 비타민들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패키지에 있는 글을 잘 읽어보시면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성분도 뭐 비타민 C, 뭐 엽산, 비타민 B, D, 뭐 자일리톨, 구연산, 사과산, 감귤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비타민 보충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거는 이 패키지에는 하루에 한 포를 먹으라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극적인 광고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한 번에 5포씩 하루에 3번 그러니까 15개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권장되는 비타민 하루치 양보다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모든 과한 것들은 독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디톡스 제품을 먹었더니 설사를 해서 내 몸에 있는 수분 다 빠지고 변이 다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내 체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절대로 이 제품이 내 몸을 뭔가 해독을 했다거나 해서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고 자문을 구하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고 필요한 만큼보다 넘치면 몸으로 다 배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부 지용성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고,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했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하루에 15복씩 먹고 막 5개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가르시니아.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제품들이 말하는 효과는 체내에서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지 않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100인데 내가 오늘 과식을 해서 150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시니아 제품들은 이 50만큼이 지방으로 변환이 되지 않게 도와준다는 건데, 문제는 내가 먹은 잉여 탄수화물을 뿅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탄수화물은 계속 우리 몸에 저장이 돼서 언젠가는 지방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그런 과식을 한다면. 그래서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실제로 체중 감량에 얼마나 효과 있는지 조사한 논문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0.88kg 정도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0.88kg는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3일만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해도 빠질 수 있는 미미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도 비약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광고들도 사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가르시니아 제품들이 살 빠진다고 하는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을 좀 더 나오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살이 더 잘 빠질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든다라는 건데, 사실 세로토닌은 잠만 조금 충분히 더 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양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욕 폭발하는 거 막으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보조적인 도움 역할을 한다 할 뿐이지, 잠 되게 적게 자고 과식을 하면서 이런 제품에 의존한다고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조제든 약이든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약인데요. 주로 식욕 억제제나 대사 증진제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다이어트 약을 굳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실까? 그 이유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물들은 보통 내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하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점점 더 커지는 위험한 약물류이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이걸 드시는 분들은 이 식욕이 억제가 돼서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단기적으로 살은 빠져요. 살은 빠지는데 이 약을 끊는 순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없이는 내가 체중 조절을 도저히 할 수 없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을 때보다 살이 더 많이 찌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 약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내가 평생 이 약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하나를 먹고도 이만큼 식욕 억제가 됐었다면 이제는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약, 그리고 더 강한 성분의 약을 처방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펜타민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이미 유럽 쪽 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약에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로 관리는 되고 있어요. 실제 의사 피셜로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이 더 센 다이어트 약을 위해서 다시 재방문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만큼 약으로 다이어트를 다스리는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한약류.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한약이라고 하니까 몸에 좋은 탕약으로 부작용 없는 건강한 방식으로 처방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있는 마황이라는 성분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약물과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중독성이 생길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약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펜터민이랑 사실상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한약도 부작용이 가슴이 과도하게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이게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심지어 한약 중에서는 성분이 뭐가 써있는지 꼼꼼하게 써있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내가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정말 많은 다이어트 약물과 보조제들과 제품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식습관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의원, 뭐 병원, 지방 흡입 시술해주는 성형외과 이런 곳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하고 나서 유지를 잘해야 된다, 식단 관리랑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곳은 없어요. 만약에 식단 관리나 운동을 하지 않고도 평생 멋진 몸매로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마법의 약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말 떼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하더라도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는 우리 습관 성형으로 정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성공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식단 관리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자꾸 다이어트 약에 혹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0kg 감량하면서 했던 식단 팁들 모아놓은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